guys, let's go, fire. Right hand, left hand, shoulder. Squeeze tight. In. Lean forward. Squeeze, let go. Tight.안녕하세요, 태성의 건수월드입니다. 조금 전에 실총을 쏘는 걸 보셨죠? 근데 거기가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 실탄 사격장인데 너무 주변이 시끄러워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해드렸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허락을 얻어서 국내 이 모델건 컬렉터인 최민성님의 이 허락을 받고 제가 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모델인 이 마우저의 C96 모형총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. 독립투사, 유명한 독립투사가 사용한 총기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죠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96인데요. 이 홍범도 장군이 이 착용을 하고 혹은 사용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총입니다. 봉오동 전투에서도 썼고 청산리 전투에서도 쓰셨다고 하는데 이걸로 뭐 사살을 했다 뭐 이런 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. 근데 확실하게는 소지를 하고 다니셨던 총이긴 합니다. 이제 이 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이제 총을 프로조 시켜 주실 겁니다. 전형적인 숏 리코일 방식의 권총인데요. 그 시대 1896년 이 나왔을 때 당시의 총 중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총 중에 하나였고요. 특히 이 박스가 그러니까 내장된 탄창에 10발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 모델은 뭐 20발, 40발짜리 탄창형 그 옵션도 나왔었습니다. 장전하는 방식은 뒤에 장전 손잡이를 뒤로 잡았다가 놔주시면은 장전이 되고요. 이쪽 편에 있는 세이프티가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그 디스커넥이 돼가지고 방아쇠를 당겨도 방아쇠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. 다시 원위치를 시켜주셔야지 방아쇠를 당기면 방아쇠가 떨어져서 격발이 되겠죠. 탄젠트식 가늠자가 있어서 세워서 이걸 올리면 이제 원거리 사격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클립 형태로 넣으신 다음에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쭉 밀어넣어 주시면 장전이 되는데요. 네. 이런 클립 형태로 이제 장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클립을 꽂으시고요.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쭉 눌러주시고 클립을 빼주시면 장전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사를 하면은 탄들이 튀어나오게 되죠. 반자동 권총이고요. 그래서 다 쏘고 나면은 이제 슬라이드가 이 노리쇠 부분이 후퇴 고정이 돼서 다음 이 클립을 집어넣고 계속 발사를 하면 됩니다. 실제 사격을 해봤을 때 그립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았어요. 그래서 두 손으로 요새 사격하듯이 두 손으로 파지하고 쏘는 게 그 총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파지 자체도 별로 쉽지 않았고요. 다른 부분에 간섭을 많이 해서 기능 고장이 많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도 왜냐하면 이 총이 1896년부터 1930년도까지 생산이 돼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한테도 쓰였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들 사격하는 걸 보면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쏘든지 아니면 여기에 또 이 홍범도 장군도 사용을 했던 바로 그 나무 홀스터죠. 나무 홀스터인데 이게 홀스터 겸 이렇게 부착을 시키면 개머리판이 됩니다. 그래서 잡고서 안정적인 사격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하면 파지감이 더 좋고 그리고 반동도 어느 정도 잘 잡아줄 겁니다. 실총을 쏴본 소감은요.
잘 모르겠어요 사실. 왜냐면 그 총 자체가 너무 오래된 총이고 이 관광지에서 사람들을 사람들한테 빌려주면서 되게 여러 발을 소모를 해야 되는 총이기 때문에 기능 고장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인데요. 탄에 비해서 그렇게 반동이 세지는 않았고요. 그리고 느낌은 이 한국의 독립투사 분이 썼던 총을 그 오리지널을 직접 쏠 수 있었다.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. 자, 이상 C96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